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답니다. 초보자분들은 운전하다 보면 내 차로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걸 많이 어려워하세요. 내 차로의 차량이 중앙으로 똑바로 쭉 가야지만 어디든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차는 너무 좌측 혹은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진만 하는 길에서도 엄청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은 본인 차량의 좌측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 차로의 중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 고속도로, 시내길, 골목길, 주차장, 터널, 마트 골뱅이 어디든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 차로의 중앙을 맞추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좌측의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다면 내 차량이 좌측으로 마치 넘어갈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냐면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좌측 꼭지점 혹은 이 숫자 바닥에 50이라고 써져 있는 첫 번째 숫자 5, 60도로면은 첫 번째 숫자 6 이 부분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차량은 정확하게 중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앙으로 이동하는 법은 지금 저처럼 중앙을 반으로 뚝 잘라 그 좌측에 내가 앉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똑바로 가는 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자책하는 초보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똑바로 가는 거 안 되는 초보자들이 10명 중에 9분이에요. 9분이 내 차를 똑바로 가는 걸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똑바로 가는 거의 기본은 지금 바닥에 보이는 이 하살표 있죠. 하살표가 중앙에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살표 좌측에 내가 앉아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살표 좌측에 내가 앉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속도를 표시하는 속도를 바닥에 써놔요. 50이면 50, 30이면 30,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바닥에 속도를 표시해 놓는데 그럼 첫 번째 숫자인 5 또는 3 혹은 6 위에 본인이 앉아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좌측 아니면 숫자 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내 차량은 내 차로의 중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너를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유튜브에 보면은 잘못된 정보로 내 차로의 중앙을 잡는 법을 알려주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내 차량의 특정 구조물을 내 차로의 좌측 차선 혹은 우측 차선의 기준을 잡고 맞춰서 가라는 말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운전은 시야를 멀리 두고 하는 거예요. 시야를 멀리 두고 내 앞과 저 먼 전방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항상 본인은 내 차량의 좌측에 앉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차로의 중앙에 앉아 있게 된다면 내 차량은 이렇게 우측으로 많이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내 차량의 좌측, 그렇기 때문에 내 차로 중앙에 좌측에 앉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에 보이는 화살표 또는 바닥에 써 있는 숫자의 좌측 숫자 위로 내가 앉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